피지컬 배. 치열한 경쟁 끝에 지금 이 자리에 살아남은 참가자는 단 두 명. 탑 2까지 남으니까 더 간절해지더라고요, 우승이. 진짜 우승하고 싶다. 아, 이기고 싶다. 긴 말 없이 제 피지컬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. 전 자신 있습니다. 우승 상금 3억. 최후의 1인이 탄생할 피지컬 100 파이널 퀘스트. 이제 최후의 1인을 가릴 마지막 게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. 피지컬 100 파이널 퀘스트. 두 사람의 운명을 결정질 마지막 게임. 뭐지? 뭘까? 무한 로프 당기기입니다. 무한 로프 당기기. 계속 당기기. 어머, 맞지? 로프 당기기네. 무한 그냥. 계속. 무한 로프 당기기는 무겁고 긴 로프를 계속해서 당기는 게임으로, 시작 신호음이 울리면 로프를 당겨 끝까지 풀어야 합니다. 아, 이게 나한테 불리하다. 파워가 정혜민 참가자가 더 센 걸로 알고 있었고,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무게는 그냥 끈기? 제가 다리 운동은 많이 했는데 이 상체 운동은 거의 안 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잘 할 수 있을까? 두 참가자 중 먼저 로프의 끝을 손에 넣은 참가자가 승리하며, 승리한 참가자는 본인의 손으로 직접 상대의 토르소를 파괴해 주시면 됩니다. 본인의 토르소를 끝까지 지켜낸 단 한 명이 피지컬 100에서 살아남은 최후의 피지컬이 될 것입니다. 아, 긴장된다. 긴장돼. 진짜 마지막 최후의. 이거 누가 이길까 진짜. 근데 혜민 오빠 멋있다. 와. 아, 맞아. 맞은편 걸 당기는 거구나. 아. 와.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대각으로 돼 있어.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는 걸 보는 거 아니야, 계속. 오! 오! 오, 시작했어. 오! 오, 시작했어. 와, 멋있어. 무게 아홉 개 있다. 오, 혜민 오빠. 빨라. 혜민이 빨라. 엄청 빨라. 와. 엄청 빨라. 힘이 있으니까 일단. 엄청 빨라. 차이가 많이 난다. 차이 많이 나는데? 아, 진용이 형 무거워 보이는데, 많이? 아니, 이게 돌아가는 게 무게가 있어. 와, 저거 봐. 그러니까 이제 로프가 무게가 와, 혜민 오빠 미쳤어. 와. 와, 이거는 혜민이 형. 아니, 혜민이가 어깨에 롤링이 좋네. 와. 와, 미쳤어. 좀 무거웠어요. 근데 이게 처음엔 힘이 있으니까 빠르게 당기다 보니까 한번 탄력이 붙으면은 쑥쑥 달려오더라고요. 와, 와. 혜민이 형은 계속 스쿼트하듯이 당기는 것 같고 진용이 형은 조절하는 것 같은데 그냥? 와, 이거는 진짜 저걸 느끼고 싶어 지금.